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 문제인가, 그 다음에 원인이 무엇인가 해서 요 원인이 무엇인가 부분을 오늘 보충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낫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낫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강의를 할 겁니다. 먼저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넘어가서 정신질환의 발병 원인은 지난 시간에 강의했지만 잠깐만 환기를 시켜드리자면 조현병이다 또는 조울증이다 하는 이 병은 뇌의 질환이다 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뇌의 질환이라는 건 맞는 이야기다 라고 하는 것이죠. 뇌의 신경 전달 물질 전달 체계 이상이 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지나치게 활성화되어서 지나치게 많이 작용한다. 그래서 문제가 생긴다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제가 이제 던지는 질문이 뭐냐면 이것만 가지고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원인이. 왜냐하면 이 뇌의 질환은 맞다. 뇌에 지금 신경전달 물질 전달 체계 교란이 일어났다. 여기에 혼란이 일어났다라고 할 때 왜 그러면 이런 교란, 이런 혼란이 일어나느냐 하는 거죠. 멀쩡하던 뇌가 왜 탈이 나느냐라고 했을 때 그 이제 멀쩡하던 뇌가 왜 탈이 나느냐를 설명하는 설명 이론이 1970년대 말에는 소인 스트레스 모형이라고 해서 이것을 설명을 했고, 그러니까 그가 타고 태어난 것과 스트레스가 서로 상호작용해서 병이 발생한다 이 이야기죠. 그 다음에 1980년대 이후에 현재로서 이제 학계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가장 대다수 학자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이론은 취약성 스트레스 대처 능력 모형이다. 그러니까 이 소인 스트레스 모형을 조금 더 정교화시킨 것이 취약성 스트레스 대처 능력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취약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정신질환에 걸리기 쉬운 취약한 뇌를 지닌 사람이 이 소리예요. 이거는 원래부터 자기가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가지고 이런 취약한 뇌를 지닌 사람이 스트레스를 접했을 때 이 스트레스를 감당할 만한 대처 능력, 대응 능력이 부족하면 발병한다. 요 이야기예요. 그래서 뭐 이 셋 중에 어느 거라도 없으면 발병 안 하겠죠. 이 세 개가 삼박자가 맞아서 발병한다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후에 치료하는 과정에서도 염두에 둬야 될 게 이 취약성 부분을 어떻게 보강할 것인가,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적게 받을 수 있게 할 것인가, 대처 능력을 어떻게 하면 키워줄 것인가, 우리는 이걸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 이것이 지금 현재 공인된 이론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저는 이것이 지금 우리 당사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선순환, 악순환의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어느 날인가부터 우리 당사자들이 악순환 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했다. 그래서 지금 한창 악순환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발병한 이후에도 이 악순환이 멈춰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우리의 관건은 어떻게 이 악순환을 멈추고 선순환으로 돌려 세울 거냐, 내지는 돌아설 거냐 하는 게 관건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선순환, 악순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당사자 하나의 문제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제가 보는 관점은 당사자와 환경 간의 관계에 달린 문제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앞에 이제 취약성 스트레스 대응 능력 모형이라고 했지만 취약성이라고 할 때는 이것은 당사자의 내적인 부분이죠.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이건 환경적인 요소고, 대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내적인 요소이기도 하고 환경적인 요소이기도 해요. 뭐냐면 대처 능력에서는 자기 자신의 대처 능력도 있고 그다음에 부모나 주변에서 이 보호 요인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인데 아무튼 자, 제가 이야기한 선순환, 악순환의 관점에서 앞에 것과 결부시켜서 생각을 해보자면 앞에서 취약성이라는데, 당사자가 지닌 어떤 취약성이라는데 제 경우에는 그것이 취약성일 수도 있고 장점일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원래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어떤 속성이 그 자체로서는 중립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당사자의 특성이 그 자체가 문제가 돼서 발병하는 게 아니다. 그 자체는 당사자의 어떤 특성이 있는데 그 특성이 환경과 잘못 맞물리면, 그러니까 환경으로부터 부정적 피드백을 받게 되면 악순환으로 들어간다. 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이 환경으로부터 긍정적 피드백을 받게 되면 선순환으로 들어간다.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당사자의 특성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다. 원래부터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환경과 잘못 맞물렸다. 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당사자의 특성이 환경과 잘못 맞물려서 지금 악순환으로 들어갔으면 이 악순환을 멈추고 어떻게 선순환으로 돌아설 거냐라고 할 때 제가 자신의 내적인 부분과 환경적인 부분을 이야기하잖아요. 자신의 내에서 악순환이 계속 일어나도록 하는 이것을 멈춰 세우고 선순환으로 돌려 세우는 것은 당사자 본인이 해야 될 일이고 환경에서 계속해서 악순환이 진행되도록 하는 이런 부분은 가족들이 나서서 그 연결고리를 끊고 선순환으로 돌아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당사자의 노력과 가족의 노력이 함께 어우러져야 되지 당사자만 보고 네가 노력해서 네가 병이 들었으니까 네가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사자의 노력과 가족의 노력이 함께 맞물려야 됩니다. 그래서 당사자는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악순환을 멈추고 이것을 선순환으로 돌려세우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가족들은 환경에서 계속 악순환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환경적 요소를 제거하고 선순환으로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제 그 이야기죠. 그래서 저는 악순환, 선순환으로 봅니다. 자, 그랬을 때 흔히들 취약성이라 하지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이것은 원래부터의 취약성이 아니고 이것은 그냥 당사자들이 하나의 특성일 뿐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뇌가 지닌 취약성도 있겠지만 그의 어떤 성격적인 어떤 취약성 내지는 성격적인 특성이죠. 이 특성이 당사자들이 가만히 살펴보면 공통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심리학을 전공하니까 당사자들의 특성 중에서 특히나 당사자들의 이런 성격적인 특성을 이제 많이 그 사이에 고민을 했었는데 이 특성이 이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자체는 중립적인 거예요. 이것이 환경과 잘 만나면 이건 강점으로 작용하는 것이고 환경과 잘못 만나면 단점이라고 쥐어박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제가 이제 경쟁사회에 취약한 내지는 경쟁사회에 불리한 당사자들의 특성이라고 제목을 붙여뒀는데요. 자, 경쟁사회라고 하는 것은 스트레스가 많은 사회예요. 오늘날의 사회가 이 스트레스가 많은 사회예요. 그랬을 때 지난 시간에 제가 강의했던 부분이 이 여러 특성들 제가 지금 써놓은 것 중에서 우리 당사자들이 착하다는 것과 비주장적이라는 것, 요거를 제가 설명을 했었죠. 우리 당사자들이 부모님들이 한결같이 우리 이 당사자들이 어릴 때, 자랄 때 착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당사자 스스로도 자신이 착하다라고 생각하고 착하다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그런 애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착하게 살고 싶어하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매우 바람직한 품성을 지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우리 사회에 만약에 모든 사람이 다 조현, 저는 이걸 이제 하나의 기질이라 하거든요. 아직 발병하기 이전에 원래 그가 지니고 있는 어떤 품성, 성품인데 예, 그래서 저는 조현 기질이다, 조울 기질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만약에 우리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다 조현 기질, 조울 기질을 지니고 있다라고 한다면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사회는 지금보다 훨씬 더 바람직한 나은 사회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비유하기를 저는 1급수 어종과 3급수 어종 1급수 물고기와 3급수 물고기의 비유를 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우리 당사자들은 1급수 물고기다, 1급수 어종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히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1급수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 경쟁사회, 스트레스가 많은 이 사회는 3급수 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급수 물고기가 3급수 물 속에서 살려고 하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이런 상황이 벌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 사회에서 잘 살고 있는 사람들, 승승장구하고 출세하는 사람들, 돈 많이 벌고 어깨 힘주고 사는 사람들, 잘난 척하고 사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 사람들은 3급수 어종이라는 거예요. 3급수 물고기. 탁한 물에서도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생명력을 지닌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경쟁사회니까, 그러니까 때로는 자기 자신의 이득이나 성공을 위해서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남을 배신할 수도 있고 뒤통수를 칠 수도 있고 속일 수도 있고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이게 우리
지금의 현대사회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성이라고 하는 게 3급수 물고기, 3급 소정인데 우리 당사자들은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밑에도 써놨지만 거짓말도 못하고 남을 해치는 일도 못하고 등등 이런 그런 품성을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당사자들이 1급수 어종, 1급수 물고기인데 자 그렇다면 이제 밑에 제가 이 특성을 쭉 이야기를 하겠지만 결국 이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 치료라고 하는 건 뭐냐. 우리는 지금 이 1급수 어종, 1급수 물고기를 치료라는 미명하에 니도 남들처럼 살아야지 돼. 남들이 다 지금의 이 세상에 적응해서 잘 살아가는데 니는 왜 그렇게 못 살아? 그러니까 우리가 약 한 알 먹여서 3급수 물 속에서 살으라고 집어넣는 걸 우리는 지금 치료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건 치료가 아닙니다 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들이 1급수 물고기라면 이들이 1급수 물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1급수 환경을 제공해줘야 된다. 우리 가정부터가 1급수 가정이 되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세상 곳곳에 1급수 웅덩이를 만들어줘야 된다. 이걸 제가 오아시스를 하잖아요. 그래서 세상 곳곳에 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오아시스를 만들어줘야 된다. 저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우리 당사자들의 이 1급수 어종, 1급수 물고기로서의 우리 당사자들의 특성이 뭐냐? 가장 큰 특징이 착하다는 거예요. 착한 애들, 착한 품성을 지닌 사람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제가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착한 품성을 지녔는데 착한 품성을 지니고 있으면서 만약에 주장적인 사람이었을 것 같으면 세상에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었겠죠. 능력 발휘를 하고. 주장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앞에도 제가 이야기했듯이 주장적이라고 하는 건 단지 막 내 주장을 그냥 말로 막 표현한다. 이거 주장적인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주장적인 게 뭐고 비주장적인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비주장적인 거에 가장 핵심이 뭐냐면 침묵하는 거예요. 입 닫는 거. 침묵하고 입 닫고 회피하고 참기만 하고 이게 비주장적인 거예요. 이게 비주장적인 첫 번째, 이게 제일 그러니까 낮은 하수라는 거예요. 이것보다 좀 더 나은 게 뭐냐면 소리 지르는 거예요. 소리 지르고 화내고 물건 집어던지고 이것도 요거는 침묵하는 것보다는 나은 거죠. 소리 지르고 화내는 방식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을 하니까. 그런데 이것이 거칠단 말이에요. 표현 방식이. 상대방한테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상대방의 반감만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이 방법으로 하면은 내가 원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다 사실은 비주장적인 거다. 우리가 막 소리 지르고 막 내 고집 피우고 하면 이게 주장적인 걸 알지만 그건 주장적이 아니다. 그건 비주장적인 거다. 물론 침묵하는 것보다는 소리 지르고 고집 부리는 게 더 나은 방법이기는 하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주장적인 건 뭐냐? 내가 아무리 화가 나고 속상하고 꼴도 보기 싫고 하더라도 이 마음을 내가 누르고 이 마음을 잠시 옆으로 비켜두고 내가 왜 화가 났는지, 왜 속상한지, 내가 왜 정말 꼴도 보기 싫어하는지를 따박따박 편안한 말로 상대방을 쏘아붙이는 말이 아니라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내가 이래이래서 화가 났다. 이래이래서 속상했다. 이래이렇다라고. 우리가 요즘 흔히 말하는 I 메시지예요. 상대방을 공격하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어떤지를 설명해 주는 거죠. 내가 지금 화가 많이 났다. 왜 화가 많이 났느냐 하면 네가 이렇게 말하니까 나한테는 그게 엄청나게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들려서 내가 자존심이 상했다. 그래서 내가 화가 났다. 이런 식으로 나의 상태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게 I 메시지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따박따박 내가 어떤지 나는 어땠으면 좋겠는지 요거를 표현을 해주는 요것이 주장적인 방식이에요. 근데 이렇게 내 표현만 한다고 끝나느냐? 아니죠. 내 표현을 했으면 상대방 이야기도 또 들어봐야 되잖아요. 그럼 상대방이 말할 때에도 내가 잘 귀를 기울여 상대방 입장은 어떤가를 내가 들어볼 줄 알아야 되죠. 그러고 나서 다 듣고 나서 그렇다면 서로 간에 절충점이 무엇일까를 서로 의논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절충점을 찾고 타협을 하고 등등.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이게 주장적이라는 거예요. 그래 주장적인 것과 비주장적인 것을 구분짓는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느냐 없느냐. 주장적인 방식은 100%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진 않더라도 그래도 30%, 40%, 50%, 60%, 70% 어느 정도는 내가 원하는 걸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주장적인 거예요. 서로 간에 절충하고 타협해서 내 바람과 내 욕구를 어느 정도는 실현시킨다. 이후로는 내가 무시당하는 말을 듣거나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게끔
지금보다는 그 상대방의 태도가 교정되게끔 하는 방식으로 상대방과 대화할 줄 안다. 이게 주장적인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아무튼 이 착한 성품을 지녔는데 이런 식으로 상대방하고 협상할 줄 알고 절충점을 찾아낼 줄 알고 하는 이런 능력을 갖추고 있다면 그 사람 세상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죠. 착한 성품이기 때문에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려는 게 아니라 더불어 남들과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또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최대의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착하면서 주장적이면 참 좋은데 착하면서 비주장적이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골병들이나 남아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그러다가 보니까 결국은 문제가 생긴다. 제가 이제 지난번에 여기까지 설명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중요한 특성들이 있어요. 제가 볼 땐 우리 조현 기질을 지닌 사람들은 안전의 욕구가 엄청나게 이 사람들은 중요해요. 조현 기질을 지닌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세상을 위험하다고 본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한테 지금 익숙한 환경은 괜찮은데 익숙한 환경에서는 그래도 마음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낯선 환경만 가게 되면은 조현 기질을 지닌 사람들은 긴장하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그래서 세상을 위험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겁을 먹고 그래서 변화를 싫어하게 되죠. 낯선 환경으로 가는 걸 싫어하게 되고 이게 이제 기본적인 조현 특질이에요. 외부에서 조금만 공격이 들어오면 움츠러들고 이런 게 이제 조현 특질이거든요. 그래서 이 조현 특질을 지닌 친구들은 왕왕 이 환경이 변화되고 발병하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중학교까지 잘 다녔는데 고등학교 가서 친구들이 다 바뀌었다 하면 그때 또 바짝 긴장하고 적응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주변에서 잘해주고 해서 다행히 잘 적응했다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그때 바짝 긴장해서 제대로 처신처세를 못하고 그런데 그럴 때 주변에서 좀 공격하고 비난하고 이런 친구들이 있으면 더 움츠러들고 이래서 악순환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환경 변화 또 이렇게 지방에 살던 애들이 서울로 유학 갔을 때 이때까지 부모 품에서 살다가 부모를 떠나서 혼자 살게 될 때 더더욱 자기는 두렵고 겁이 나고 그렇겠죠. 그럴 때 주변에서 자기를 따뜻하게 잘 대해주면 그 환경에 새로 옮겨간 환경에 잘 적응을 해서 뿌리를 내리는데 그때 주변에서 좀 본인을 못되게 대하고 하면은 막 움츠러들어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두려움, 무서움, 공포 이런 걸 이제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되면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일을 두려워하고 의심하지 않아도 될 일을 의심하고 이렇게 해서 악순환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조현 기질을 지닌 사람들은 친구들의 안전의 욕구가 매우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세상을 기본적으로 위험하다라고 느낀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조울 기질을 지닌 친구들은 이 조현 기질을 지닌 친구들과는 이 점에서는 어쩌면 반대예요. 이 친구들은 안전의 욕구보다도 인정 욕구가 엄청나게 강해요. 남으로부터. 그러니까 조현 기질을 지닌 친구들은 세상을 위험하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사람들과 거리를 두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비해서 조울 기질을 지닌 친구들은 인정받고 싶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너무 성급하게 다가가고 너무 자기를 오버하는 거죠. 오버하는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잘 보일라 하고 상대방의 칭찬을 받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기 때문에 너무 오버를 한다. 자기 있는 거 없는 걸 다 꺼내서 상대방한테 갖다 주면서 환심을 사려 한다. 이런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현 기질은 안전의 욕구가 강하다는 것, 조울 기질은 인정 욕구가 강하다는 것. 우리가 이제 요거를 잘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조현과 조울 양쪽에서 다 같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욕구 같은 게 있냐면 진실성의 욕구. 다 거짓말을 못해요. 진실성의 욕구. 그 다음에 그래서 서로 간에 솔직하기를 원해요. 나도 상대방한테 솔직하게 말하고 싶어하고 상대방도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주기를 바라요. 겉다르고 속다른 걸 싫어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조현 기질을 가진 친구들은 이 진실성의 욕구가 있지만 그래도 세상을 위험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자기 속을 쉽게 잘 드러내진 않아요. 그런데 조울 기질을 지닌 친구들은 진실성의 욕구가 있고 인정 욕구가 있기 때문에 자기 속을 너무 쉽게 드러내요. 남이 묻지도 않았는데 자신의 단점이라든지
자신이 계획이라는 길을 너무 쉽게 다 까발린다는 것이죠. 이렇게 돼서 결국 제가 그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 조울 기질을 지닌 친구들은, 조울증 있는 친구들은 남한테 사기당하기 아주 쉽다는 거예요. 조현 기질을 지닌 친구들은 그래도 사기는 잘 안 당해요. 순진하지만, 순진하고 진실되지만 솔직하게 말하는 성향이 있지만 그래도 사기는 잘 안 당하는 게, 왜냐하면 두려움이 많기 때문에, 겁이 많기 때문에, 경계를 하기 때문에, 의심하기 때문에 사기를 잘 안 당해요. 그리고 돈도 보면은 조현 기질이 있는 친구들은 돈을 엄청나게 아껴요. 자신이 안전의 욕구 때문에 자신의 미래라든지에 대한 두려움이 항상 있거든요. 내가 부모님 돌아가시면 내가 과연 뭐 먹고 살까? 이런 두려움이 항상 자기 안에 있고 하기 때문에 돈이라든지 자기 거를 되게 아끼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조울 기질이 있는 친구들은 그런 점에서 겁이 없기 때문에 자기 걸 막 내다 퍼주는 성향이 있죠.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아무튼 그래서 조현과 조울은 공통적으로 진실성의 욕구가 있다. 그래서 내가 솔직하게 말하고 상대도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주기를 원하고 내가 겉다르고 속다르고 가식적으로 좋아하고 이런 거 억지로 싫어해요. 저 사람이 나를 가식적으로 대한다라고 느끼면 그 사람하고 가까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 이 사람들은 상대가 나를 가식적으로 대했다, 나를 거짓으로 대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에 배신감을 엄청나게 크게 느끼죠. 진실성의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다음 이제 화목. 화목의 욕구, 친밀감의 욕구가 되게 강해요. 조현 기질, 조울 기질 있는 친구들이 기본적으로 남하고 싸우고 싶어 하지 않아요. 착하다 했잖아요. 남하고 싸우고 싶어 하지 않아요. 다 같이 사이좋게, 화목하게 지내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 화목한 가정을 바라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 가정에서 이 욕구가 충족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현 기질이나 조울 기질을 지닌 친구들도 가정에서 가족들끼리 서로 사이가 좋고, 가족들끼리 서로 대화하는 방식이 겉다르고 속다른 방식이 아닌 진실한 방식으로 대화하고, 이렇게 되면 거기에서 안정을 찾아요. 그래서 세상살이를 하는데 큰 두려움 없이, 내지는 너무 무리하지 않게 이렇게 이제 해서 이 가정이 딱 안정되면, 가정에서 이런 진실성의 욕구, 화목의 욕구, 안전의 욕구, 인정 욕구, 이게 충족이 되면 얘들이 마음이 편안해하고 안정이 돼요. 그러면 밖에 나가서도 덜 두려워하고, 조현 기질이 있는 애들은 집이 든든하니까, 베이스캠프 집이 든든하니까 집 의지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덜 두려워하고, 하루 또 밖에 나가서 스트레스를 받았더라도 집에 들어오면 그게 풀리고 그 다음날 또 밖에 나갈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조울도 마찬가지로 가정에서 이게 충족이 되면 밖에서 이걸 찾으러 안 다니거든요. 조울의 문제는 뭐냐 하면 밖에서 끊임없이 인정받으려고 끊임없이 밖을 쏘다니는 거예요. 왜? 집에서 충족이 안 되니까. 이건 배고픈 애들이 집 밖에 밥 찾아다니는 것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가정에서 충족이 안 되면, 자, 가정에서 이게 충족이 안 되면 조울인 애들은 밖에서 이걸 찾으려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찾으러 다니는, 사람을 통해서 충족하려고, 또는 다른 일을 벌리고 일을 통해 충족하려고 끊임없이 밖으로 이걸 찾아다니고, 조현인 애들은 가정에서 이게 충족이 안 되면 겁이 나서 방으로 틀어박히고, 방에 있어도 겁이 나니까 그 다음에 가상의 세계로 도망가고 컴퓨터 속으로 빠지고, 그래도 겁이 나니까 상상의 세계로 들어가고 망상이나 환청 이런 데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조울은 찾으러 다니고 조현은 웅크리고 도망가는 거고, 이렇게 된 가정에서 이게 충족이 안 되면 이 욕구를 충족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진실성의 욕구, 화목의 욕구, 안전의 욕구, 인정 욕구, 이게 충족이 되는 가정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게 1급수 가정입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부터 1급수 가정이 되어줘야 된다. 우리 가정에서 이 친구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충족시켜주는 가정이 될 때 이 친구들이 방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또는 그것을 찾아서 헤매지 않고, 이렇게 우리 가정에서 이걸 충족시켜줘야 됩니다. 그 이야기고요. 자, 그 이외에도 또 다른 특성들이 많이 있어요. 간단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마음이 여리다라고 우리가 흔히 표현하죠. 이게 쉽게 상처를 받는다, 상처가 오래 간다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이제 우리 당사자들이 구등살이 안 베겼다, 맨살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구등살이 베겼으니까 거친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는데, 구등살이 안 베기면 작은 저것만 해도 쓰리다 말이에요.
상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음이 여리다, 쉽게 상처받는다, 상처가 오래간다는 특징이 있고, 눈치가 부족하다. 눈치가 부족하다 하는데 흔히 말하는 순진하고 단순하기 때문에, 그래서 순진하기 때문에, 단순하기 때문에. 그리고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말을 곧이 곧대로 알아듣는다. 이런 이야기예요. 때때로는 비꼬는 말도 비꼬는지 모르고 곧이 곧대로 알아듣는다. 이런 거예요. 눈치가 부족하다. 그 다음에 융통성이 없다. 융통성이 없다. 그래서 원리 원칙을 고수한다. 고집이 세다. 뭐 이런 것이죠. 원리 원칙을 고수한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는 죽으라고 고수하려고 한다. 고집이 세다. 이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생각이 많다. 생각이 많아요. 기본적으로. 보통 사람들보다. 그런데 단순히 이 생각이 많은 게 아니라 이 생각들을 연결시키고 그 생각에 집요하게 몰두하고 이런 특성을 보입니다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아무튼 이 당사자들의 이러한 특성, 즉 경쟁사회에 취약한 불리한 우리 당사자들의 이 특성은 이 자체로 취약한 게 아닙니다 하는 거예요. 이 자체로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특성일 뿐이에요. 우리가 오른손잡이, 왼손잡이처럼 오른손잡이, 왼손잡이처럼 이건 하나의 특성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라 할지라도 요 하나의 특성이라고 하는 게 이 자체가 잘못된 건 없어요. 잘못된 건 없는데 요게 이제 요런 특성이 성품이 환경으로부터 지지받고 격려를 받으면 그때부터는 이 특성을 발휘해서 자신이 하는 일이라든지 대인관계에서 좋은 이제 결과가 나오는 것이고 이게 취업박히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이 특성이 단점, 약점으로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속 악순환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이런 우리 당사자들의 특성이 있습니다를 소개해드렸고 그다음 넘어갑니다.